이번에 그 우리 저 이번에 그 44기 저 연수원 고시패스안의 성적 발표했죠, 그쵸? 김동우라고 그 애가 1등했어요, 전체 수석.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친구 아들이에요. 1등했어, 1등. 과외도 한 번도 안 시켰어. 고등학교 때 기숙사학원 그 어디야? 저 충청도 그 무슨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예? 공공 한일공과 거기. 그래갖고 이번에 44기 전체 수적했다고. 지금 군대 가서 법무관으로 그저께 입대했다고요. 내 친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랑 왜 그렇게 다른지. 참그 애는요, 초등학교 때몇번 봤거든요. 책을 들고 다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애는 취미가 공부야. 우리 아들은 취미가 컴퓨터야. 그래갖고 예, 잘 됐더라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가 그래갖고 여러 그 신문에 뭐를 냈냐, 모든 사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끔 만들겠다 딱 기고를 했더라고요. 참 좋아요, 그죠? 요즘 뉴스 봐요, 막 성폭행하잖아. 막 검창출장도 그렇지, 고위공직자. 요즘은 또 그저께는 세무공무원이 성폭행하잖아, 쪽팔리게. 세무 알아들었나요? 아주 그런 놈들은 매장을 시켜버려야 돼. 왜 성폭행을 하냐고. 얘가 높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친구 아들이지만, 근데 친구 녀석 만날 때마다 자랑해. 지겨워 죽겠어. 사방팔방에 모르는, 같은 강사예요. 강사인데 한 20년 직이 됩니다. 일단은 축하는 드렸지만 참 애들과 비교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세율이 끝났네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폭행 당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알아들었나요? 자, 134쪽. 자, 이렇게 해서 세 얘기 나오면 부가징수. 134쪽. 그래서 기본 강의니까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자체 세금은 소재지로 가죠, 소재지? 그래, 원래 칠판 봐요. 항상 누가 걷어갑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 구체적으로는 뭐다? 특광 도세. 한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세. 다 맞는 지문이에요.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가나요? 도청으로 안 가죠? 시나 군이나 자치, 구청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구청은 두 번째 줄, 뭐를 하게 된다? 실제로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 즉 위임을 받아서 징수한다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득세를 계속 신고받고 납부서를 발부하겠죠? 왜? 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득세를 거둘까요? 그래야 징수, 교부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을 물어볼 때는 힘센 녀석이 걷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임을 받아서 누가 거두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과정에서 다 배웠고, 다음 양괄호 2번. 취득세 대상별 납세지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다 필요 없고 기초는 1번만 알면 돼.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부동산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이렇게. 여기가 그 세종시가 가깝나요? 내 아는 저 근데 사람은요 불현듯 만나더라고요. 제가 그 막내가, 저는 아들만 둘인데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막내를 데려다 주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옆에 여자가 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나 운전대를 줬지. 그러고 어렴풋이 이렇게 저 어둠이 깔렸어요. 뒤에서 그냥 아줌마가 와서 확 받아버렸잖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목과 허리가,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이 면허 온걸 보니까 내 제자야. 26살인데
너 어디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공주에 가서 중개업을 한대요. 그래갖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격증을 따고 제 어른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몇년 전부터. 그래갖고 너 그러면은 어디 사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오피스텔에 산대요. 그래갖고 4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은 거야.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왔더라고.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10억 이상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가.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해보라 그랬지. 근데 중요한 거는 너 총각이니까 아줌마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밥 사준다, 넙죽넙죽 먹지 말고 밥 사주는 원인은 있다는 거지. 아, 진짜 이거 총각들은 골치 아파, 아줌마들 등살에? 아, 그렇다는 거예요. 자고가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돼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니까 애새끼가 매짝 말랐어. 너좀살좀 쪄라 그랬지. 어? 아, 자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주. 자, 그다음 135쪽 보자고요. 자, 부과 징수 방법. 원칙은 기다린다, 신고한다.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60일에 밑줄 긋고. 60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줄. 괄호는 보지 말고요. 어찌고저찌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부터 60일. 단 상속받으면 상속은 길죠? 6월 또는 9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인데 반드시 앞에 뭐를 확인해야 돼요? 말일부터.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에 밑줄 긋고 6개월. 그리고 괄호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몇 개월이다? 9개월. 그래서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이에요. 그러나 상속은 6월, 9월. 왜 상속은 말일부터 6월, 9월이에요? 슬픔에 잠겨 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빠르잖아. 상속 분할 시간도 줘야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집안은 잘안 싸워. 어정쩡하게 있는 이 집안이 많이 싸워요. 부모가 교통정리를 하고 사망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정쩡하게 부모님이 그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형제자매는 안 싸워요. 다른 핏줄이 옆에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핏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맨날 컴퓨터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집 가격을 봐. 땅 200평 있는 거 그거를 조사해. 그러나 이미 저는 시골에 남동생이 모시기 때문에 등기 끝내버렸어요. 아버님이 아프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못 모시니까 우리 와이프는 부모 모시는 거를 진짜 싫어해. 빨리 교통 정리해야지. 우리 여동생도 있잖아. 여동생도 땅값 많이 올랐다 그래. 선산도 있어. 그래갖고 남동생 앞에 선산 빼고 다 이제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끝났잖아, 그죠? 돌아가시면 내가 골치 아파져 이제. 그거 시퍼겋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끝났다 이거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뭐냐? 시골에 가끔 내려가면 우리 재수 씨가 그래. 자기 아들, 내 조카지. 지금 아버지 집이잖아. 이 집은 네 집이다, 네 집이다. 자꾸 나 앞에서 그래. 아주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해줬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동생이 모시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다른 핏줄이나 여동생, 시집간 여동생은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걸 이제 팔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미 끝난 건데.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래서 상속만 6월이에요, 9월. 나머지는 60일이다. 근데 취득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돈 주고 사면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 항상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60일까지 안 기다리죠. 불안하니까.
내 걸로 만들려니까 빨리 등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일 전에 뭐도 할수 있다. 등기를 먼저 할수 있잖아. 알아들었나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등기자가 들어가면 60일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등기는 등기등록 전까지 나빠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이 그 얘기예요. 등기등록 시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 아니에요. 등기등록보다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알아들었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0일이고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다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자고요. 3번, 4번. 자, 3번, 4번은 옆에 적어요. 추가 징수. 추가 징수 사유입니다. 옆에 적어요. 일명 뭐다?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 기다려요. 빨리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럴 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3번. 취득한 후 중과세 물건이 됐다는 거죠? 세금은 실질로 과세하므로 추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두 번째 밑줄 그어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60일까지 안 기다려요. 그다음 4번도 똑같아.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비과세 받은 게 면제 받은 게 경과 받는 후에 뭐다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다. 30일. 추가 징수는 빨리 징수한다. 그럼 옆에 또 적어야 돼. 이거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 규정과 동일하다.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도 전까지가 아니라 30일이라고요. 그래서 3번, 4번 규정은 취득세에도 나오지만 등록면허세에도 이 지문이 나온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끝나잖아요. 여기 칠판 봐요. 안 했다. 안 했잖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취득세를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결정하잖아.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가하죠? 제재를 가하는 게 뭐다? 가. 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와? 고지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죠? 그래서 고지 납부를 세법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세금을 더해서. 자, 그래서 2번의 예외, 보통 징수.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추징, 재날 때는 가산세가 붙잖아. 마지막, 가산세가 붙을 때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요. 보통 징수 방법. 절대로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보통 징수 방법. 보통 징수는 뭐다?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칠판 봐요. 지금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까지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밑줄만 그으면 단순 무신고. A.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 따라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저거 무신고예요. 그럼 몇 프로부터? 20%. 100분의 2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예요. 20% 늘어나. 그 다음 B번은 사기부정. 사기부정. 사기부정하게 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부정하다. 사기친다. 죽여야지 40%. 절반 20%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은 뭐다? 과소. 과소. 적게 신고했죠?
그럼 박스만 봐, 박스. 일단은 1번.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야? 40이야, 40. 그러나 과소 신고하면 어쩌고저쩌고 10입니다. 어, 박스가 좀 복잡한데, 과소 신고하면 원칙이 몇 프로? 10. 부정하게, 사기 부정. 그러면 역시 몇 프로가 늘어난다는 거야? 40%. 일단은 숫자의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단순 과소는 10. 그건 계산하는 절차고 나중에 배워. 5, 6월 달에. 부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예요? 40이다. 자, 그 다음 2번 납부불은 날짜 계산하죠? 박스만 봐. 1일. 만 원당 얼마예요? 4만. 만 분의 3. 만 분의 3. 하루하루 따집니다. 일명마다 만세. 납부하면 시원하잖아. 만세 3 박스. 퍼센트로 몇 프로?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4. 그래야 납부하죠? 하루하루 따진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만분의 3이 왜 0.03%냐? 팔자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3은 3%잖아. 100분의 3은 3%죠? 0이 두 개 더 붙었잖아. 그 0.03%예요. 만세. 절대 3% 하면 안 돼. 100분의 3이 3%니까 만이니까 0이 더 두 개 붙었지? 0.03%.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오른쪽 5번 기한 후 신고제도. 이번에 나올 차례에요. 별 3개. 오른쪽에 기한 후 신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무신고 하잖아. 여기 칠판 봐요. 신고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지금 몇 프로가 붙어 있어요, 세금이? 20%가 붙어 있잖아. 그럼 20%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1000만 원이면 200이고, 1억이면 2000이에요. 그럼 붙어 있잖아. 붙어 있기 때문에 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서민 지원 차원에서. 20년 만에 아파트를 샀는데 60일이 지나버렸죠? 20% 너무 세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서민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그럼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항상 법정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60일이잖아. 안 했잖아. 그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안 하면?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통지하기 전까지 하되 뭐다? 몇 개월 이내 해야 돼? 1개월. 이럴 때는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50% 깎아줍니다. 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엔드. 1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럼 엔드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를 깎아준다. 즉 이미 20% 붙어 있죠? 절반만 적용했다. 그래서 이 지문 이번에 무조건 나와. 1개월 엔드 전 신고. 그 얘기입니다. 기한 후 신고 139쪽. 그래서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 글자로 적어요 옆에. 뭐다? 무신고. 무신고야 무신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그럼 세금 혜택을 줘야죠? 전까지 해야 돼. 밑줄 그 1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 할 때는 뭐를 깎아준다? 두 번째 줄.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절대 납부하면 안 돼요. 납부는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기본 과정은. 그래서 무조건 20%가 붙죠. 1차적으로. 그러나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뭐다? 50%를 깎아주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1개월. 1개월 이내 할 때만. 자, 그 다음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점이네. 자, 아직도 지방세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이 뭐다? 세금을 면제한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이 작년까지는, 현재까지는 얼마야?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50만 원 이하, 이하. 근데 법이 바뀌면 얼마로 바뀐다? 75만 원에 바뀌어. 그래서 여당은 75만 원 이하로 하자. 야당은 100만 원 이하로 하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현재까지는 얼마라고? 50만 원 이하.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래서 75만 원 이하.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취득세는. 4%짜리면. 4%짜리면 취득세가 얼마야? 3만 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징수하지 않겠다 이거지. 울릉도에 땅 사면 울릉도 소재지로 가야 돼요. 차 타고. 배보다 배법이 크다 이거지. 그래서 세무 업무가 번잡하고 납세자가 불편하다. 4%짜리면 3만 원이잖아 취득세. 그래서 3만 원까지는 내지 말라 이거지. 중요한 거는 75만 원 이하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점. 점쟁이 집에 점 치러 오세요. 알아들었나요? 점 치러. 100만 원으로 바뀌면 더 좋지? 100점 이렇게. 치러. 점 치러 오세요 이렇게. 점 치는 여자랑 살면 참 피곤해. 우리 장모가 일주일에 한번 점 보러 가. 혼자 사니까. 인천 수봉공원 그 할아버지들 쭉 있잖아. 꼭 전화와. 뭐 조심마라, 뭐 조심마라. 죽겠어 살다 보니까. 맞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여자 조심마라고. 우리 집 사람이 태권도 사단이야. 옛날 체육 선생이었어. 드세. 맞아 죽는다 이거지. 와이프 조심마란 뜻이에요. 싸움 너무 잘해도 조심하게 돼요. 그죠? 한 방 맞으면 골로 가. 몸무게가 거의 80kg 육박해요. 이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이따만 하니까 얼굴도 동그래졌어. 그래서 별명이 보름달이야. 동그래. 우리 와이프 얼굴이 진짜 보기 좋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 얼굴이 동그랗다고. 애 그냥 한 방에 두 명 나버렸잖아. 통증도 거의 없어. 우리 집사람은. 점치러야 점치러. 점치러. 점은 재미로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여기에 맹목하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은 뭐다? 취득세의 부가세. 이름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독립세. 세 글자로 취득세 여기 썼는데 틀린 말은 아니네. 본세를 뭐라 그래요? 독립세.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그럼 이에 낼 때 법에서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능력으로 보니까 두 개가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구체적인 거는 3, 4월로 갑니다. 이름만 두 개부터. 그럼 이게 뭔 뜻이냐? 본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따라다니는 부계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은행에 얼마 냅니까? 120만 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만 외워두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취득세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7쪽으로 갑니다. 이제 157쪽. 여러분들 구정 때 여기 쉬나요? 구정 2월달 구정 때 쉬어요? 쉬는구나. 그리고 이 중개사 공부할 때는 구정 때 특히
이 추석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잘못 시집이나 친정 가서 점 붙이다가 전에 취해 갖고 점수 안 나와요. 조심하라고요. 그다음 현명한 주부들은 뭐다? 구정 때는 뭐 시집을 가더라도 이 추석이 임박하면은 머리를 써서 남편을 꼬셔 갖고 안 가는 분도 많아요. 수도권은 반 정도는 안 가. 학원 나와서 공부해. 그래서 남편이 가서 교통 정리하지. 왜안 왔냐 그러면 지금 저 와이프가 국가고시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가고시를 보니까 구정 때 오겠다고 그래갖고 부모를 설득시켜야 돼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사람이 약80% 된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게 새겨들을 문제예요. 그냥 따라가잖아, 그죠? 맨날 갔던 거니까. 근데 심리를 파악해 보니까 78.5%가 진짜 시집에 가기 싫대. 그게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데리고 와, 10년부터. 가고 싫은 여자 괜히 데려갔다가 불상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즘은 며느리가 오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눈치 봐. 며느리 얼굴 표정에 따라 그날 분위기가 좋고 나쁠 수도 있어. 나 아예 안 데려가. 그러니까 점 좋아. 니는 네집 가고 나는 나집 가. 저는 그렇게 살아요. 편하게. 좋더라고. 우리 처갓집은 저 강원도 원주야. 거기 갖고 3박 4일 갔다 오면 5kg 더 쪄서 와. 남들이 보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치 않은 거를 5년 동안은 죽는 줄 알았어. 사촌 들어오면 내가 이혼했냐 그래, 인사가. 너 이혼했냐? 하려고 그러지 속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살게 되더라고. 그래도 믿는 거는요 부부밖에 없어요. 알아들었을 그죠? 알죠 여러분들, 그죠? 자, 157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기본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평균 몇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가 나와. 알아들었나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버려요. 그러나 이런 거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쉬우니까. 그럼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등록과 면허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조세가 합쳐진 거다. 첫 번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하나는 뭐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다고요. 등록은 뭐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등기 등록을 합쳐서. 왜 등록이라고 했을까요? 등기에 대한 면허세라 하지. 우리가 쪽수로 봤을 때 등기 사항보다는 등록 사항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쪽수에서 등기가 밀린 거야. 법조문 만들 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보유했을 때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죠? 그럼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등록 면허세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지. 내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증이 생기잖아. 그럼 혼자 살아도 자신감이 생겨. 진짜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같이 살아요. 그놈이 구멍이야. 그놈이야. 헤어져봐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면허는 안 나와요. 부동산하고 거의 관련이 없으므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등록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요. 이외. 이외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이외의 권리. 소유권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이외의 권리. 뒤에 설명하고. 자, 그럼 이제 157쪽으로 보자고요. 자, 1번.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개요가 나와 있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설정, 변경, 소멸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요. 키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어떻게 나눈다? 설정, 변경, 소멸.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설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변경은 여러 가지 변경 등기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목, 변경 등기, 취득세도 내지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멸은 대표적인 게 세법에서는 뭐다? 말소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 소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부과한다? 등록을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 하는 자, 하는 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실질을 안 따져 이름 보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 이름 올라가죠? 그래서 이름 보고 과세하는 게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세로서 누가 걷어갑니까? 누가 걷어가요? 특광 도세는 취득세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힘센 녀석이 걷어가요. 오리지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세는 똑같아. 도지사가 걷어가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 구세입니다. 구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둘 다 특광도예요. 2011년 1월부터는 구세, 도세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래서 대전 광역시는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간다? 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구청장. 아, 이번에 그 충청도 분이 뭐다 총리에 뭐 올라 있더라고요. 아, 그분 참 인상도 좋고 나 그분이랑 악수 한번 했어. 나 옛날 내 지인 학원이 서산에서 근무하잖아. 근데 거기 낮에 이렇게 시장 바닥을 돌아가는데 선거 유세하더라고. 그래갖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봤지. 얼굴도 통통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죠?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분이 좀 대선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의 비리가 없어. 이렇게 저 펼쳐보니까 거의 비리가 없더라고. 해본 소리에 그냥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뭐다 야당에서도 막 찬성하잖아. 다른 놈은 여당 놈들 막 비난하잖아. 새정치 연합에서. 근데 그분은 유일하게 뭐다 이 야당에서도 좋게 보더라고요. 아, 나는 유수를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전한 것뿐이다. 사람 괜찮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주인은 도세는 똑같아요. 대전광역시에서는 구청장입니다. 절대 등록면허세는 시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구세. 암기할 때 어떻게?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도구.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고 도시하면 큰일 나. 그래서 세 번째 줄 지방세로서 밑줄 그어 도구세이다. 시구하면 큰일 나는 거요. 도구. 자, 그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의 특징 여러 개가 나왔죠. 그죠? 1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밑줄 그어야지.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조세는 뭐가 있다?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어요. 취득세는 간단하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뭐다? 성립한다.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서 5번. 자, 넘어가서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시작. 등록면허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럼 6번 읽어봐요. 6번 시작.
그래서 등록면허서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전까지 신고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전까지.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구청. 구청 가서 신고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무원이 컴퓨터를 딱 쳐서 뭐를 줘? 납부서를 준다고요. 그럼 납부서를 가서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그럼 은행은 영수증 주죠? 그거랑 뭐랑 합쳐? 전세권 설정 등기한 서류를 합쳐서 등기소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된다?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시작. 키워드는 외형적이에요. 실질적이 아니라 외형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실질적 하면 틀려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한 요건만 충족되면 부과한다. 이런 거를 무슨 주의라 그런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을 본다 이거지. 실질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 즉 이름만 보고 과세합니다. 형식주의. 등기등록이란 외관상 형식만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실질을 보고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지금 몇 번 했어요? 7번.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반드시 실질적인 주인이라 말할 수 없죠? 가장매매 등은 진짜 주인이 두에 숨어 있잖아. 그래서 등기부는 추정한다 그러잖아.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뭐다? 등기등록부에 올라있는 형식. 알아들었나요? 형식. 실제를 안 봐요. 형식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질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등록면허서는 재산권 계속 나왔네. 설정, 변경, 소멸. 공적인 장부에 기록한 거 부감으로 무줄 구어요. 두 번째 줄.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예요. 자, 그 다음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얘기는 환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준다고요. 9번 환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액이 얼마? 6천원 미만이라도 최저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 징수. 이거를 뭐라 그래요? 최저세액제.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잉크값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300원이 나왔어. 그렇다 치더라도 최저 얼마를 낸다고요? 6천원을 낸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제 등록에 대한 이제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요거는 별 3개 붙여요. 오른쪽에 과세 대상은 읽어보면 되고 3절에 별 3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개사는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이 기본서를 6월 말까지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세 바퀴.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점수 60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만 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자, 뭐라고 나왔어? 등록을 하는 자. 하는 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등기 권리자를 얘기한다고요.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등록을 하는 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세 번째 줄 괄호 등기 권리자, 즉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이 아니라 뭐다?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면 틀린다고요. 외관상 권리자. 그래서 외관상 이름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자면 틀린다. 그래서 등기부에 올라 있다고 반드시 진짜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 즉 이름 보고. 그래서 미니 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니 강의 시작. 키워드는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래야 돼. 없다. 없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상속받았어.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그럼 몇 프로야 세율이? 2%. 2%. 그다음 등기는 농지는 1%. 외에는 2%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지. 자, 농지는 0.3. 외에는 몇 프로? 0.8.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합치면 몇 프로야? 2.3. 취득세가 합치면 2.8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상속받으면 사실상 취득한 거죠? 근데 과거에 취득세는 2% 납부했어. 2% 냈다고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 알아들었나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요. 이해를 안 했잖아. 응? 그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또 내면 2.3이 되잖아. 2.8이 되잖아.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소유권이 나와요. 2010년까지 취득세 납부했잖아. 사실상 취득했죠? 근데 등기를 안 했잖아. 이거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이해를 낸다고. 이러한 법이 없다면 2.3, 2.8, 종전보다 2%가 많아지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얘기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겪잖아요. 상속은? 상속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산 중에 하나잖아. 민법 187조인가? 그죠? 그럼 취득세는 2%를 낸다고 대부분.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러나 등기는 언제 내? 팔아먹을 때. 알아들었나요? 20년 후에 팔아먹을 때 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나와 있어요? 자, 갑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했잖아. 그럼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을이 뭐다? 등기 권리자, 매수자잖아. 을 옆에 적어 매수자. 그리고 갑이 등기 의무자. 갑은 누구야? 매도자. 그 얘기죠? 갑 소유의 부동산 설정된 을이 저당권 등기에 관해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 반대가 되죠?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반대가 돼. 갑이 등기 권리자고 을이 뭐다?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고 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자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자, 금융기관. 양괄호 3번. 이거는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 자, 다 같이 한번 금융기관이 알아들었나요?
쭉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다. 시작. 좌우간 뭔지는 모르지만 별세개붙였죠. 자, 칠판 한번봐요. 별세개분명히붙여야돼요. 그래서세법은별세개붙인것만눈크게뜨고하면60점맞아요. 까먹어서그렇지. 근데이동네목욕탕어디있어요? 아까누구앞에물어보니까먼데를가르쳐줘목욕탕이근방에두개있어요?자칠판보자고요이제갑갑봐요갑우리이동네는왜목욕탕천지야자갑은행이네그래서갑은뭐다담보를제공합니다담보를제공한다고요그래서은행으로부터이제뭐를받는거야대출1억을받잖아요담보대출이죠그럼은행을세글자로뭐라그럽니까세글자로아저은행을세글자로뭐라그래채권자갑을빚쟁이죠세글자로뭐라그래요채무자여기까지이해되죠그러면은은행은1억을보호받기위해서무슨등기가들어갑니까무슨등기가들어간다저당권설정등기가들어가야돼요1억을보호받기위해서알아들었나요이럴때은행을네글자로뭐라그런다저당권자갑을뭐라그래요저당권뭐라그래요설정자타법에서도배워요그죠그럼잘들어요키워드는설정등기할때법상납세의무자는설정자다저당권자다저당권자라고해야돼요저당권자가다섯글자로뭐라그럽니까등기권리자입니다저갑은은행과약정에의해서설정비용을부담할수는있죠그러나세법에서법상납세의무자는어떻게만들어놨다등기권리자즉이름보고납세의무자를정해놨다고요그래서갑은과거에설정비용을많이부담했죠그죠요즘은은행이많이부담합니다그래서이게소송이걸려서소송이지금설정비용돌려도이렇게그래서법원도뒤게웃기어느법원은돌려주지말아라어느법원은돌려줘라지금대법원판결이남아있다고요그러나중요한거는뭐다법상납세문자는누구보고과세한다등기권리자네글자로뭐라그래요저당권자저쪽은부담자예요우리는세법은누가부담하든안따집니다등기권리자란이름보고자그다음두 번째는이제빚을갚죠말소등기가들어갑니다이럴때는권리를회복하잖아그래서말소등기일때는현재부동산의소유자인누가낸다저당권설정자예요그래서납세무자를물어볼때는첫번째는뭐다설정등기를물어볼때는등기권리자인땡땡권자그러나말소등기를물어볼때는반대로간다고요그래서설정등기지말소등기인지절대로헷갈리면안돼요그래서3번이그얘기예요자그래서미니강의가이걸보자이거지그래서설정등기설정등기설정등기네가지가나왔잖아그럼땡땡뭐다권자권자권자권자대위등기는지금안하고설정등기는등기권리자인땡땡뭐다권자그럼오른쪽은뭐다말소등기자말소등기는반대로된다그랬지땡땡권자하면안돼요설정자설정자설정자가등기권리자입니다알아들었습니까자요정도자칠판한번보자고요자정리하고이제오늘2시까지해요공시법은몇시까지합니까1시반까지해요하여간기초강의니까그죠자칠판한번보자고요
예? 그러지 보충하니까. 왜냐면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한번 보충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세법도 날씨 풀리면 한번 보충한다고요. 아, 토요일 날 안 나오니까 보충을 안 하면 막 건너뛰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보충 강의할 때는 출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까 취득세 끝났죠. 그러니까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상속은 6월 또는 9월. 상속만 6월, 9월. 나머지는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요? 60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제재를 가하죠? 제재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럼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부터? 20% 이미 붙어있지? 그러나 서민지원 차원에서 무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어떤 법제도가 있다? 기한 후 신고제도. 기한 후 신고제도 있죠?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제도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엔드 몇 개월? 1개월 이내 하면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50 깎아준다. 중요한 용어예요.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하되 엔드 몇 개월 이내 한다? 1개월. 엔드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설정, 변경, 소멸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설정, 변경, 소멸할 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고요. 실질은 안 따진다. 실질을 안 따지고 등기 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도 나와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 과거에 2% 냈지? 취득세 냈잖아. 내고 등기를 안 했잖아. 미등기 부동산을 오늘 한다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이러한 법이 없다면 2%가 더 붙어버리죠? 그래서 0.3, 0.8%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결국 이거 뭐예요? 등기를 혜택한 거잖아. 늦게 하는 거지. 큰 녀석에 요만큼 되는 거야. 우리가 취득세는 농지와 농지가 아닌 걸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결국 등기를 늦게 했잖아. 그래서 취득세 큰 녀석이 2.8이지? 그래서 농지는 취득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일을 빼고 요거를 과세합니다. 좀 이따 배운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죠. 납세의무자는 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권리자. 절대로 사실상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죠.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하는 형식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외관상 권리자다. 자, 이런 경우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은행은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저당권 뭐가 들어간다? 설정 등기. 그럴 때 은행이 등기 권리자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자. 그리고 말소지지? 말소 시킬 때는 반대로 돼. 현재 부동산 소유자잖아. 현재 부동산 소유인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 자, 그 다음 161쪽. 요거를 풀고 쉬어야 돼. 확인 문제 2번. 한번 풀어봐요. 161쪽. 자, 문제 키워드가 설정등기를 물어보죠. 설정등기를 물어보니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행.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 그럼 은행이네. 은행. 답이 몇 번? 3번.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이 아니라 말소 등기라고 나왔다. 이번에는 응용으로 들어가요. 설정 등기 옆에 말소 등기. 자, 칠판 봐요. 여기 봐요. 말소 등기잖아. 누가 낸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잘못됐나요? 답이 을이네. 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을이 현재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설정자. 그래서 친구 그걸 담보물로 제공해서 담보를 받았다는 거. 절대 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하다. 칠판에는 갑인데. 알아들었나요? 제공하여 을로 바뀐다고요. 네, 잠시 쉬었다 하죠.